예,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몇 분 새벽 5시까지 예결위 하고 참석하시느라고 또 그것도 조창까지 들렀다가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리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좀 잘 챙길 거 챙겨서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 당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저 이 비대위 소위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가 아니라 전체 비대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곳곳에서 뭐 추석 전에 추석이라는 게 우리 명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 여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급하게 무슨 안을 빨리 추석 전에 이렇게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좀 앞당겨 내기 위해서 뭐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부 위원들이 이제 좀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안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서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의 노동당의 경우를 보면은 그야말로 그 토니 블레어의 그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집권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야말로 18년 동안 그 정당이 침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집권을 못하고 정권을 놓쳤죠. 그러다가 토니 블레어가 이제 리더로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노동당의 그 노선을 정하고 소위 제3의 길, 앤토니 기든스 같은 사람의 그 협력을 받으면서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결국 새로운 신노동당의 길을 가면서 지금 오늘날의 노동당이 된 거죠. 압도적인 선거에서 이제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그것을 레이간 대통령이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소위 공급자 공급 우선의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또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그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공화당이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결국 당이 어려울수록 당의 그 개혁과 혁신은 그렇게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펀더멘털을 바꾸는 아주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당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그런 싸움을 말하자면 기조를 새롭게 뭐 변화가 있든 없었든 새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성장 이론을 내놓고 이러는 것이 당의 혁신, 당 혁신과 개혁의 저는 아주 제일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일주일, 이주일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 당의 지금 어떤 개혁 방안들이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급정을 낼 일이 아니고 특히 소위에서 그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꼭 좀 두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아마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들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당의 건강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 비대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시되 그 논의가 지나치게 커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대위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서 밖에서도 굉장히 뭐 빠른 혁신을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안에서도 마음이 급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현역위원 50여 명이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이 볼상사나운 정책은 하루속히 폐기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대선 직전이었던 작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 참사는 분명히 지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확대는 또 통계 오류 탓이라고 문재인 정권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지, 설마 이번에도 한국은행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한국은행 총재를 갈아치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소비주도 성장이라고 할 만큼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하는 마당에 하필이면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임금 소득 올린다면서 아예 일자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저소득층 소득 올린다면서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주도 성장한다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 이제 그만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해서 기성전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몰아가는 한 놈만 패기 무대포 정치 공세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의 갱이 아니라 속의 랩을 해도 알아들을 판에 어찌된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만 막무가내로 목미를 뿌리고 있는지,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무대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역대 최고 사상 재정 확대로 돈을 쏟아부은들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야 밑빠진 독에 국민 혈세만 퍼붓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지금 11.8% 역대 최고입니다. 일자리는 5천 개 역대 최저입니다. 빈부 격차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입니다. 날이 갈수록 역대급 기록만 갈아치우는 문재인 정권 정말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세금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국민 세금을 물서듯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에 제대로 부합하고 안착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끝내 등한시한다면 종국적으로 실패를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홍콩의 사우노차이나 모닝포스터조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보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던 폼페이오는 방북 직전에 돌려 발길을 돌리고 매티슨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 위원장과 따로 약속을 잡는 모양새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회담이라는 것이 만나서 밥 먹고 손 붙잡고 사진 찍으러 만나는 것이 아닌 만큼 9월 남북정상회담조차 성과도 없고 진전도 없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 서방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건한 힘을 모아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왠지 김정은 만나는 그 자체에만 충실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더 이상 좌편향적인 인사들로 사법, 경찰, 검찰 뒤덮지 마십시오. 정권 한번 잡았다고 모든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호도 인사에 집착한다면 이미 방송 언론에 이어서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진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은 실종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471조 슈퍼 팽창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이후까지 예결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세수가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예산도 다 사용치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또 많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아울러서 금년도도 더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우려를 표명하고 합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로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만큼 늘려잡았습니다. 9.7%나 되는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4.4%의 2배가 넘고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7.3%를 훌쩍 뛰어넘겼습니다.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며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늘리려던 여당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인 슈퍼 팽창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탓인데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씀씀이를 이처럼 급격히 늘리는 것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금이 잘 거치는 데다가 국가 재정 상태도 아직까지는 양호화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은 세수 풍년이라 나라 곳간을 풀어도 된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듯이 세수 호조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런 식의 돈 풀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막대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율이 꺾인 상태에서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재정 절벽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재정을 푼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상 최대의 일자리 이산업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공공 일자리를 13만 개나 늘리겠다고 하나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일자리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54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고용과 분배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지속 불가능한 세금 일자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는 정체되고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보강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OC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내일을 위한 투자는 사라지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도 갖추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도 예산안 안에 자주 등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 슬며시 사라지고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용어가 슬며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역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성장 담론이 아니라 분배 이념일 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들어간 활력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눈에 띄는데 경제 활력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이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참 네이밍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촉발한 고용 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데 향후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공공은 비대해지고 민간은 위축되며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해서 국민 혈세가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시장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 예산을 과감히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데도 대폭 증액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책위장님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 2019년도 정부 슈퍼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에서 22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은 SOC 예산을 연평균 2%씩 이렇게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정부의 SOC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 및 부동산업 고용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 감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2019년도 슈퍼 예산 중 총 470조 5천억 원 중에 SOC 예산을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 19조 원 대비 5천억 원이 축소된 18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전체 예산 비중은 올해 429조 원에서 내년에 471조 원으로 약 10%, 42조가 전례 없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SOC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18조 5천억 원으로 오히려 2.3%나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 유독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예산만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 편성입니다. SOC 투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나아가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을 메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왜 그 반대 방향으로만 예산을 수립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SOC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 신공항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 부울경 TF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간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비밀 회의를 하시길래 언론에 비공개하고 참석자는 신분 확인까지 하면서 회의장에 입장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공항은 엄청난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이에 2016년에 프랑스 ADPI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김해 신공항으로 최종 결정한 국책사업입니다. 이미 18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울경 TF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시고 이제는 부산 김해 신공항을 명품 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국의 소상공인 700만 가족분들 염원하에 3만여 명이 군집회에 있었습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저희 소상공인이 3만 정도가 왔다는 것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30만 이상이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들은 것은 다 문을 닫고 저녁 장사를 다 포기하고 다 상경해 서울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비를 그렇게 맞고 속옷까지 젖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저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국에 저희 700만 소상공인의 좀 경제 생태계를 좀 좋게 한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2년 사이에 30%까지 올렸는데 부작용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또는 뭐 카드 수수료, 그 다음에 임대인 갑질 문제. 그런 분들의 부를 분배해서 하위층에 주는 게 소득 분배 성장인가요? 임금 하나 올려준다고 하위층의 소득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의 증대 없이는 절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지속되기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상 최고로 100만 명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나올 거라고 통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파산이나 재기 불능, 많은 분들이 실용불량 상태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을 일부 철없는 분들은 저희한테 임금을 줄 수 없으면 폐업해라 라는 조롱 섞인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조롱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너무 많이 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부터 강제로 시장에 개입해서 올려버리면 가장 약자인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몫으로 노동자의 급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집회 끝나고 버스 대절에서 집 근처 버스를 내리니까 그때까지 한 끼도 안 드신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식사 좀 이렇게 드리려고 식당에 가서 얘기하다가 어느 한 60대 되는 아주머니 하소연을 좀 드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의 우리 그 자영업자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 성장이다. 성장이 소득분배 성장이 아니라 서민들은 소주를 먹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도 잃고. 주. 아, 예. 잠시만 까먹었습니다. 주인도 잃고. 성장하면 장사는 누가 하냐?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실패가 예견된 그리고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을 가리고자 혁신성장도 병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성장조차도 신기루이자 파국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수십조 원의 돈을 벤처 캐피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에 쏟아붓고 있는 돈이 테란노를 배불리는 게 아니라 서초 법조 단지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노펌들이 문재인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 자금을 받아서 벤처 캐피탈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돈이 실제로 벤처 스타트업 기업으로 들어가고 이 돈이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을 다음에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몇 가지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자체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터넷 은행법입니다. 이 인터넷 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혁신 성장의 출발점이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니 꼭 통과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내용이 올바르다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저항에 막혀서 이번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어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인터넷, 은행 그것이 합당한 내용이라면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협조하겠습니다. 민주당 빨리 내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내놓은 4차 산업 혁명에 이끄는 이 법안들이 무늬만 혁신성장이지 핵심은 관료규제, 나아가서 정치규제, 이데올로기 규제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법의 내용에 바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정치규제, 인용규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 바로 무과실 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남기고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혁신성장 불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조항 전향적으로 민주당이 제거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 협조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이것은 민주당이 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낸 법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런 최악의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독소조항을 정치규제의 이념규제라고 부릅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할 때 그 조항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대응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담아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에 어떤 것 하나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에 관여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규제개혁 기본법 자체가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규제를 더욱더 양산하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저희 행정규제기본법 이 통과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망신법이라고 개인정보보험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저희 반드시 독소조항 제거한다면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법 절대로 이 개정 하나만 인정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망신법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향적인 허용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치를 민주당이 한다면 저희 적극 협조해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문 개정안을 보고서 사실 절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폭탄을 던져서 이들이 다 한계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채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건실한 기업조차도 사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일에 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보니까 이러한 기업 환경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배구조 개선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만약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약탈적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기업은 망합니다. 따라서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같은 조치를 정부가 오히려 기업 환경 개선, 기업 사기 진작의 안으로 바꿔서 내놓아야지 혁신성장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일 전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국회 관계자들이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 피감기관이 코이카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지원 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례적인 행사나 또 의원을 초청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출장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는 하나 국정감사와 견제를 해야 할 국회가 피감기관의 비용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부터 반성하고 자성하자는 취지에서 상세한 윤리규정을 만드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중거로 삼아야 하는 상세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적용의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특정 대상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또 제도가 엄격하고 청렴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리규범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행동준칙입니다. 그러나 국회 윤리 강령과 실천규범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적용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지금의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의회 모두 윤리 규범과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 윤리 전반뿐만 아니라 선물, 출장, 선거, 운동, 소득, 재산 신고, 보좌진의 권리와 의무 등까지 포함하여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하원 윤리 지침서는 456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상원 윤리 규정은 36쪽이나 됩니다. 그러나 반면 한국의 윤리 규범 실천 강령 딱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와 심사가 있지만 윤리 규범집을 발간하거나
의원실에서 상세히 상담을 받으려 할 때 그것을 담당해주는 운영국은 없습니다. 윤리국의 설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8년도에 민주화의 바람 속에 출범한 13대 국회 때 여러 가지 의원 스캔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시 91년도에 국회의원 윤리규범 실천규범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7년 3월에 보좌직원 임용 및 관리조항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 자유한국당이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보수당 이런 세계 정당과 경쟁한다는 마음으로 의회 윤리와 투명성, 뒤처진 의회 윤리와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투명한 의회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당부터 반성하고 자상한 취지에서 유권의 시각도 제대로 받고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당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데 한국당이 다른 당에 비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국가 예산이 292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무려 470조입니다. 후년 예산은 아마 500조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예산이 200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가세 기준으로 해서 2000조 이상 국가 총생산이 늘어나야 200조 정도를 예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즉 뒷바라지는 개인이나 법인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풍족하게 쓰는 한 개인이나 국가는 국가 뒷바라지하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가 언제까지 부자 노릇을 할 거며 우리 기업과 개인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정말 돈에 관한 한 부자 정부, 풍족한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상입니다.